맞습니다. 출발은 김남 선수의 뭐 아주 좋은 출발로 시작을 했지만 예. 우선 한동훈 선수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김남 선수도 점수가 잘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건희와 신정주 선수가 연속해서 득점을 잘 만들어주면서 우선 1세트를 따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세트는 여자 단식 경기인데요. 이미래 선수와 김보미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팀리그에서 두 선수의 맞대결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자, 이번이 처음인데 최근에 이제 김보미 선수가 상당히 상승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다 이제 김가영 선수가 이미래 선수를 상대로는 조금 열세의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김보미 선수가 여자 단식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보미 선수도 직접 노렸는데 내공이 꺾임이 좀 많이 만들어졌죠. 예. 단식에서 이미래 선수가 12승 14패이긴 하지만 특히 이 신한알파스를 상대로는 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큐미스가 났죠. 예. 자세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뭐 샷을 하는 순간에 바로 큐미스가 났어요. 지금 빨간 공을 역회전으로 밀어내는 리버스 공략을 했는데 뭐 진행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자, 김보미 선수도 리버스 공략이었죠. 선수들의 이제 응원하는 문구가 자주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지는데 선수들마다의 뭐 어떤 특색을 나타내는 또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역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직접 노렸습니다. 네.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큰 각도였지만 지금 어느 정도 각도가 만들어진 모습이었죠. 예. 자,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래 선수가 키스의 위험이 사실 없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시도를 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보미 선수 단식 스탯 10승 4패. 특히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 시작했을 당시에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김보미 선수가 팀 내에서 승률이 두 번째로 높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마민캄 선수가 가장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김보미 선수 네. 아, 좋습니다. 지금 뭐 자신의 모습은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첫 번째 득점 뱅크샷으로 연결하고 있는 김보미. 회전량을 빼고 원뱅크 걸어치기. 약간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직접 득점이 됐습니다. 네. 확률이 좀 높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또 득점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이어지고 이제 연결이 좀 돼야겠죠. 아, 연속 뱅크샷 노립니다. 지금 투뱅크는 각도가 자 있어요. 네. 야, 단숨에 4점 뽑아냅니다. 특히나 여자 단식 경기는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이 뱅크샷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은 각도가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이 두께 공략이 아니면 사실 득점이 되지 않는 배치였어요. 약간 두껍게만 맞아도 길게 빠져나가는데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하고 좋습니다. 네. 타이런 성공합니다. 김보미. 김보미. 정말 천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래 선수를 상대로 지금 뱅크샷 좋은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자 공에 지금 이물질이
좀 묻어 있는 상황인 것 그렇네요. 같아요. 지금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예. 지금 투뱅크 공략 가능합니다. 한숨 돌리고 이번에는 김보미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약간 회전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좋아요. 네. 이야. 뱅크샷 세 개째. 점수 7대 0. 와, 김보미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전을 사용을 했고 정확한 두께에 맞춰내는 투뱅크. 아, 김보미 선수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예. 비껴치기. 자, 아, 이번엔 키스 났네요. 네. 그래도 충분히 임팩트 있는 세 번째 이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래 선수에게 지금 상당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득점이 나왔기 예. 때문에 김보미 선수로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뱅크샷 세 방은 정말 크죠. 그렇죠. 이미래 뒤돌리기 노립니다.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시도를 했는데 뒤쪽으로. 자, 힘이 있어요. 네. 다행히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실히 5 쿠션으로 시도를 했고요. 네. 자, 득점 이후에 이제 두 공이 좀 모였는데 다음 공 뱅크샷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미래 선수도 우선 세 번째 이닝에 첫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놀이죠. 포지션은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아, 이미래 지지 않아요. 지금 같은 점수 상당히 좋은 점수죠. 예. 앞선 김보미 선수가 7점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받아서 지금 이미래 선수 득점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 능력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좀 발휘가 좀 잘 되지 못했죠. 그래도 팀 내에서는 승률로는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얇은 두께로 지나가나요? 오른쪽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여기서 키스납니다. 네. 지금 뭐 키스 타이밍을 빼내기 위해서는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선택을 했는데 약간 머뭇거렸어요. 예. 샷을 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키스가 나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이미래 선수의 모습인데요. 리버스 뒤쪽으로 끌리면서 바로 실패를 하는 장면이죠. 내공이 좀 쿠션에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단 당점을 주기가 쉽지 않았는데 큐 네. 뒷부분을 들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좀 끌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분리각을 조금 크게 만들어줘야죠. 네, 차분하게 한 점 만회를 했습니다. 두께 당점의 조합 상당히 좋은 득점이 나왔고요. 지금 빨간 공 일목적구를 크게 돌려냈기 때문에 다음 공 포지션까지 우선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로 선택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공 옆돌리기죠. 네, 확실하게 짧은 쪽인데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각도 득점이 있어요. 이제 점수 2점 차.
이민혜 선수의 정확한 득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7점을 뒤지고 시작을 했는데 2점 차까지는 좁혀놨습니다. 두께 놓쳤죠.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내공에 밀리는 진행이 돼버리고 어차피 뭐 키스가 나지 않더라도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자, 키스가 나면서 한쪽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김범희 선수가 지금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네요. 단단장으로 연결이 되는 뱅크샷이죠. 자, 내려가고 있는데 와, 득점이 됐어요. 이야,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네. 행운의 득점 뱅크샷. 조금 더 안쪽으로 각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거의 정면의 두께에 맞았죠. 오늘 1세트에서도 신정주 선수가 행운의 득점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2세트에서도 신한에게 행운의 득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얇은 두께. 자, 내공이 조금 짧아져야 되는데 놓칩니다. 너무 모자랐습니다. 회전량 사용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만들어진 각도가 좀 놓치기 쉽지 않은 형태였는데 이렇게 놓치면서 다시 이민혜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이민혜 뱅크샷으로 다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점수 9대 7. 두 선수 다 대단합니다. 지금 뭐 좋은 득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선수가 지금 2세트를 가져갈지 모르는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네요.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민혜 이번엔 부드럽게 들어가요. 한 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이민혜 자신이 왜 여자 에이스인지를 경기력으로 증명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을 이용한 옆돌리기. 예. 상당히 예민한 각도를 맞춰냈어요. 득점 이외에 새 공이 이제 뭐 테이블 중앙에 있긴 하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는 배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큰 걸 노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한 한 포인트를 따낼 것이냐. 지금 득점할 수 있는 진로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한 1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뭐 김종원 주장과 지금 상의를 하고 있죠. 옆돌리기긴 한데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하자 미래야. 파이팅! 지금 빨간 공, 노란 공 뭐 둘 다 일목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는 배치거든요. 이민혜 선수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그렇네요. 자, 키스가 없는 쪽으로 시도를 합니다. 잘 돌렸어요. 네. 이민혜 득점 성공. 네. 이제 점수 9대 9 동점. 야, 이러면 2세트 승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벤치 타임아웃 사용도 아주 잘 됐고 이민혜 선수의 정말 깔끔한 득점 연결이 되면서 자, 다시 옆돌리기. 이번에도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키면 득점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아, 이게 동시에 맞았는데요. 이야. 아. 이 역돌리기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코너를 돌지를 못했어요. 아, 오히려 더 어려운 걸 성공을 하고. 네. 이야, 지금 이 옆돌리기는 아슬아슬하게 닿질 않았습니다. 아, 돌기만 하면 득점이 되는데. 예. 마지막에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각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자, 그리고 신한 알파스도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다들 왼손으로 남자 같으면 왼손 풍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봄이야 왼손 돼? 왼손 돼요? 지금 김보민 선수는 세워치기가 되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하얀 공의 왼쪽이죠. 왼쪽을 좀 얇게 맞추면서 이제 세워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빨간 공을 겨냥을 하기에는 브릿지가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공을 선택을 하면서 공수를 한번 노려봐야죠. 이민현 선수에 비해서 김보민은 조금은 확신은 떨어져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네.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왼손으로 공략을 하죠. 네. 얇은 두께에서 내공의 컨트롤. 아, 약간 각이 조금 더 만들어졌어요. 아, 시도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자, 내공의 진행이 어디까지가 됐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좀 움직임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내공이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뱅크샷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리버스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깊숙이 또 들어갑니다. 예. 자, 이승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민해도 정말 긴장하는 표정이 계속해서 엿보이고 있고요. 네. 아, 내공에 휘어지는 게 한 번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코너 쪽으로 각도가 또 크게 진행이 됐던 모습이 나왔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두 점 승부. 아, 김보미. 아, 너무 강했어요. 대회전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너무 얇은 두께에 좀 맞으면서 직접 노렸던 앞돌리기가 득점이 되지 않고 이민해 선수는 이제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 시도해야죠. 자, 앞서 옆돌리기 한번 놓쳤던 이민해인데 두 번은 네. 없습니다. 역전 성공. 세트포인트 이민해. 왼쪽 눈이 약간은 불편한 듯한 모습이에요. 네, 화면에 좀 자주 보이는데 계속해서 눈을 깜빡거리는 예.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아, 뭔가 좀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인데 일단 경기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두께를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민해. 자, 이게 세트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하. 아, 옆으로 살짝 빠지질 않았습니다. 네. 아, 두께는 참 잘 맞춰냈는데 이게 투 쿠션으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베스트 타임아웃. 자, 신한 알파스는 지금 벤치 타임아웃 사용을 두 번째를 그렇죠. 사용을 했어요. 아, 조건희 선수는 원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마미캄 선수가 어떤 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죠. 예. 네. 아,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넣어치기는 각도가 좀 부족해 보이죠? 공간이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걸어치기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자세도 좀 불편합니다. 끝내기. 자, 역회전이 있는데 각도 오. 있어요? 아하. 들어갑니다! 이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재역전에 성공하는 김보미. 아, 지금 좀 운이 따라졌던 득점이죠. 와. 오,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상단으로 각을 만들었는데 예. 아, 이게 휘어지면서 다시 들어오는 각도 형성이 됐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네, 대부분은 지금 각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아래쪽 한 쿠션 더 맞고 득점이 됐죠. 네. 자, 여자 단식 2세트 경기 행운의 여신이 김보미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신한알파스가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